안녕하세요. 숲보이채널 서기영입니다. 아침 산책길에, 와, 꽃이.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. 예. 이게 완두콩 종류입니다. 완두콩 종류. 바닷가에 있다고 갯완두라 그럽니다. 갯완두. 안 보실래요? 벌써 요런 거는 씨가, 여기 이제 씨가 이제 들어가겠죠. 완두콩처럼 생겼죠. 그죠? 예, 갯완두입니다. 아, 맞네. 다른 거다 보러 갈까요? 저쪽, 야. 이쪽 뒤에는 꽃이 없는데 뭐 조금 많이 올랐네. 아이고. 야, 이거.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이거는 꽃이 벌써 다 졌나봐요. 근데, 이거는 좀 작아서 새완두라 그럽니다. 이거 보시다시피. 꽃이 다 지고 여기 벌써 콩이에요. 꼬다리가 이렇게. 콩이 달렸죠. 그죠? 작아서 이거는 새완두라 그럽니다. 꽃이 요런 거네. 작아서 아마, 저도 잘 모릅니다. 이름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. 새완두. 아마 작아서 새완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쪽 옆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요, 고래불 해수욕장 근처에서 뭐가 있나 싶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. 아, 요거네. 야, 요거, 맷꽃입니다. 맷꽃. 맷꽃. 우리 그 나팔꽃하고 맨날 비교되는 맷꽃. 아침이라서 아직 덜 벌어졌는데, 요거. 아주 맷꽃입니다. 근데 잎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맷꽃하고 좀 틀리네요. 이거는 바닷가에 있다고 해서 역시 갯 맷꽃, 갯 맷꽃 이렇게 자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쭉 가네. 이런 거는 이제 꽃이 피려고 그런 거겠죠. 그죠? 쫙 있네. 갯 맷꽃. 이쪽에 보면 꽃이 좀핀게 보이네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갯 맷꽃입니다. 그죠? 아, 그리고 여기에 또 이상한 게 있네. 이거 봐.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통보리 사초입니다. 벌써 이거는 다 폈는 것 같아요. 안핀게 없나? 아, 색깔이 이런 게 벌써 다 그거 한 건데. 아, 쭉다핀 거, 안핀거 한번 찾아볼까? 맞네, 여기. 맷꽃. 맷꽃하고 통보리 사초하고 같이 있네. 그죠? 혹시 사초라 하는 게 풀이 가늘다 하는 풀 같은데 여기 있네. 통보리 사초. 예. 여기 보리처럼 생겼죠. 그죠? 그래서 통보리 사초라 그럽니다.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. 요거 통보리 사초 맞네. 벌써 이거는 하면 이런 것들은 다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된것 같고 요거는 이제 막 나오는 것들 맞네. 오, 저쪽에 산초 가시는 분들도 많네. 바닷가에서 으싱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, 이쪽에 통보리 사초가 참 많네. 이쪽 근에는 갯완두, 새완두, 갯맷꽃 뭐 이런 것들 통보리 사초. 아, 오늘은 바닷가 해변에 있는 식물들 몇 가지 구경했습니다. 자, 햇살. 고래불 해수욕장 일출 모습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